Господин с вами.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usta Isus i otiđe u kraj Tirski i uđe u neku kuću. Htio je da nitko ne sazna, ali se nije mogao sakriti, nego odmah doču žena koje kćerkica imaše duha nečistoga. Ona dođe i pade mu pred noge, a žena bijaše Grkinja Sirofeničanka rodom i moljaše ga da joj iz kćeri istjera zloduha. A on joj govoraše, pusti da se prije nasite djeca, ne priliči uzeti kruh djeci i baciti ga psićima. A ona mu reče, da Gospodine, ali i psići ispod stola jedu od mrvica dječjih. Reče joj, zbog te riječi idi, izašao je iz tvoje kćerke zloduh. I ode kući te nađe dijete gdje leži na postelji, a zloduh je bio izišao. Riječ je Gospodnja.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미사를 봉헌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첫날을 기념하는 날이면서도 병자의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로서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92년에 창설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픈 이들을 향한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사회를 향해서 이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프랑스의 아주 외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성모님을 발현하셨습니다. 1800년대였습니다. 베른다데 세계 발현하셔서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위험이 무엇인지 그래서 쇄신하도록 회개하도록 초대하신 날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신앙을 쇄신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8번에 걸쳐서 베르나데스에게 발언하셨습니다. 17번째는 성모 영보 축길이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베르나데스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고 여기에 격려를 받은 베르나데스는 4번에 걸쳐서 4번째로 성모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나는 티 없는 성모 성심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느님의 찬미,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베르나데스는 이런 성모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심과 비난과 험담과 조롱, 논쟁 등등을 겪어나가야 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입회한 수도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 속에서 베르나데스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천식에 시달렸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의 베르나데스를 찾아오게 됩니다. 즉 병원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이 작은 게으른 수녀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자 베르나데스는 사랑하는 원장 수녀님,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요? 라고 하자 베르나데스는 아주 부드럽게
저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30살이 되었을 때 베르나뎃은 죽게 됩니다. 당시에 베르나뎃의 고향은 세상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순례 단체들이 이 루르드를 찾아갔고 정말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루르드를 찾아서 위로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각자도 건강해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는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아픈지 증상들을 의사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어떤 결함이 있고 어디가 아프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결합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듭니다. 어떤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즉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픈 이들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이교 부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인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주님께 청합시다. 주님께 인내를 가지고 청합시다. 우리들의 아픔이나 우리들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도움을 청합시다. 또한 신앙을 청합시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이교 여인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은 이 부인의 청을 들어주신 이유는 그 부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이교 부인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들의 아픈 모습,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십사 청합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사들 속에서 당신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이교 부인이 과연 누구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지닌 위대한 부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지막 구원이 주님인 것처럼 그분께 인내를 다하면서 호소하고 간청했습니다. 이 부인이야말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청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부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또 주님 앞에서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자주 무능해진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하느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훨씬 더 잘 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루르드의 성모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들의 시선을 아픈 이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병자들의 날인 오늘 병상에 혼자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방문해주면서 우리들의 사랑을 전합시다. 또 이런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간병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은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병원 안에서 이런 이들을 돌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관심을 드러냅시다. 교황님께서는 오늘 병자의 날을 통해서 특별히 팬데믹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이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교회의 애정과 사랑과 교회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로만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황 프란체스코께서는 신앙이 공허한 말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강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그 위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스승은 한 명이고 너희들은 형제자매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칫 잘못하면 위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악이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들로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형제자매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세계 병자의 날인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빈센트 드폴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각인되었고 그러므로서 병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환자가 있다면 기도를 멈추고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그것처럼 기도한 내용대로 그 환자에게 실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하느님의 활동을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하느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 빈센트 드폴과 여러 많은 성인들 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는 하느님의 말씀만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만들어 나갔습니다.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활동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현대교회는 목자들을 통해서 또 평신도들을 통해서 아픈 이들과 더욱 가까이 있고자 하고 도와주고자 합니다. 또 혼자 있는 이들을 방문하고 자신들의 집에 혼자 버려져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현재 까리타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여러 카톨릭 단체가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운동과 단체들은 끊임없이 쉼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까리타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대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적인 까리타스를 아픈 이들에게 드러내도록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말로만 신앙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 드러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이교 부인은 분명 예수님을 찾아가서 항구하게 예수님께 간청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들의 모든 시선, 우리들의 모든 정신을 예수님께 모아서 항구합시다. 그래서 모든 아픈 이들의 위로자이시고 함께하시는 병자들의 모으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청합시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당신 아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건강을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청하실 수 있는 어머니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